도쿄 골프여행은 크게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리타 공항 옆 나리타시를 중심으로 하는 나리타 코스입니다. 이 코스의 장점은 이동 거리가 제일 짧고 주변에 가성비 골프장과 명문 골프장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짧은 일정으로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코스입니다. 두 번째는 나리타 공항 남쪽인 치바현 이치하라시를 중심으로 하는 치바현 코스인데요. 이 코스의 장점은 도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명문구장이 즐비하고 보소반도 남쪽 끝인 다테야마까지 내려가면 이국적인 풍광까지 더해져서 여행의 즐거움까지 만끽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단점은 이동거리가 길고 주말에는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나리타 공항에서 북동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바라키현 코스로 도쿄 탑 클래스의 명문구장과 가성비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코스로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리타 공항에서 북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토치기현 코스입니다. 도쿄 인근 코스 중 가장 가성비가 좋은 코스로 이동거리가 먼 만큼 여행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코스입니다. 여유 있는 일정으로 다녀오시면 좋은 코스인데요. 특히 그랜드 피젠 프레스티지 컨트리클럽과 써닐즈 골프리조트가 있는 토치기현은 명문구장도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겨울 시즌에는 도쿄 다른 지역보다 춥기 때문에 좋은 계절에 다녀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후지산 코스가 있는데요. 나리타 공항에서는 3시간, 하네다 공항에서는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올해 제주항공이 시즈오카 공항에 취항하면서 시즈오카 공항 이용이 대세가 된 코스입니다. 후지산 코스는 일본 골프여행을 다닌다면 꼭 한번 가보셔야 하는 워너비 코스죠. 하지만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운 지역으로 따뜻한 봄부터 스케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바라키에는 이바라키 공항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출발하는 이바라키 직항 노선은 없는데요. 12월 3일부터 에어로케이가 청주 이바라키 노선을 신규 취항합니다. 에어로케이 이바라키 노선은 2024년 12월 3일부터 주 3회 운항하는데요. 매주 화, 목, 토 출발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출발하면 2박 3일, 토요일에 출발하면 3박 4일 일정으로 귀국 당일 골프 라운드를 할 수 있는 스케줄입니다. 현재 청주 이바라키 노선은 인천, 나리타 노선보다 항공료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이동 동선을 확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도쿄 이바라키현 골프여행을 추천하는 세 가지 이유. 시작하기 전에 울트라라이프 구독,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답니다. 첫 번째는 포근한 겨울 날씨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월 치바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으로 골프여행을 가봤는데요. 도쿄 날씨가 생각보다 따뜻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니, 지금 12월 31일 예, 한겨울인데 여기 도쿄는 오늘 영상 8도거든요. 아침에 비가 왔다가 지금 완전히 개가지고 햇빛이 나고 있는데요. 진짜 그냥 봄 날씨 같아요. 심지어 지금 더워요, 지금. 1월 한겨울에도 아침 기온이 영상 7도에서 8도 정도로 조금 쌀쌀하게 시작해서 한낮에는 영상 10도에서 15도 정도로 바람만 세게 불지 않으면 가볍게 니트나 경량 패딩 정도 입고 라운드에도 충분할 정도로 날씨가 포근했습니다. 물론 여기도 겨울이기 때문에 한파가 몰아치는 날에는 당연히 춥습니다. 다만 평균 기온이 서울보다 10도 정도 높고 좀처럼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씨에 눈도 자주 오지 않아서 겨울 골프를 즐기는데 문제가 없는 날씨입니다. 아, 그냥 가을가을한 날씨예요. 이게 어떻게 겨울인가요? 가을 색깔만 겨울이에요, 색깔만. 아니, 진짜 가을이에요, 그냥. 색깔만 겨울이고. 봄이라 그래도 되고 이거 바람 아, 정말 한번... 놀랍네요 진짜. 네, 놀라워요. 네, 지금이 영상 10도 정도 되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이바라키는 높은 산이 없는 평야지대로 태평양을 접하고 있어서 한겨울에도 온화한 날씨로 우리나라 늦가을이나 초겨울 정도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도쿄 치바현이나 이바라키현이 한여름에 무더웠던 만큼 겨울에는 그만큼 따뜻하다는 거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가보세요. 실제로는 13도라고 나오는데 한 18도 되는 것 같아요. 더워요 지금. 두 번째 이유는 이바라키현은 그랜드 피젠부터 타이웨이 골프클럽 등 명문구장이 즐비한 골프 관광도시입니다. 이바라키현에는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를 갖춘 약 130여 개의 골프장이 있는데요. 일본 내에서 다섯 번째로 골프장이 많은 현입니다.
이번 학기형 골프장들은 코스 거리가 길고 코스 레인트의 평균값이 높고 코스의 질이 좋은 골프장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오! 뜨거운 수건이야. 와. 일본 100대 코스 중에 7개가 이바라키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100대 코스 골프장은 그랜드 PGM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원제 골프장으로 외국인이 방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골프장들입니다. 이바라키현에는 그랜드 PGM 골프장이 5개 있는데 이바라키현에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이바라키현 그랜드 PGM 골프장 5곳을 모두 가봤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정말 언제 가시더라도 꼭 한번 가보세요. 어느 곳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탑 클래스 골프장들입니다. 이바라키현의 타이에요 골프클럽은 토토 재팬 클래식 대회가 열리는 미노리 코스와 아름다운 오하라이 셔우드 코스가 있습니다. 이 코스도 저희가 모두 가봤는데요. 고정 댓글에 이바라키현 그랜드 PGM과 타이에요 골프장 영상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이바라키현에는 평일 점심 포함 3,000엔으로 라운드가 가능한 골프장부터 명문 골프장까지 다양하고 숙박시설을 갖춘 골프장도 있어서 오로지 골프에만 집중하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바라키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여기는 관광하고 구경할 게 진짜 없는 노잼 도시입니다. 이바라키현 자체가 농업과 공업이 발달한 도시로 운전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보이는 건 논과 공장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잼 도시에서 유일한 관광 상품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바로 골프 관광입니다. 쇼핑은 나리타 공항에서 이바라키 가는 길에 아미 프리미엄 아울렛과 골프파이브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겨울에 도쿄 이바라키현 골프 여행을 추천하는 세 가지 이유 중 마지막 이유는 겨울 시즌이야말로 이바라키 명문구장을 가장 여유 있고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즌입니다. 일본 비시즌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평소에는 부킹이 어려운 고급 골프장들이 부킹도 쉬워지고 2인 부킹도 가능해지는 최고의 시즌으로 명문구장을 가성비 있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특히 타이에이오 코스들은 시즌에는 골프장 부킹 자체가 어렵고 특히 2인 부킹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겨울 시즌에는 2인 부킹도 가능해집니다. 그랜드 PGM 골프장도 시즌에는 주말에는 2인 부킹이 어려운 편인데 동계 시즌에는 어렵지 않게 가능하고 그린피도 제일 저렴해지는 시즌입니다. 그냥 뭐 그랜드 PGM과 그냥 뭐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겨울에 이바라키현 골프여행 어떠세요? 항공권만 구매하시면 울트라라이프가 이바라키현 최고의 코스로 컨설팅 해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오늘 드라이버 짱! Whispers in my head. What you gonna do?